계속해서 부산 함양군원 1호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와 주십시오. 네. 자, 부산 역시 또 한국의 도시, 예, 문화의 도시 부산, 예, 함양군원. 네, 부산군원은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가 요번에 평수를 늘려서 큰 데로 가시고, 네, 네. 장사가 잘 되나 봐요. 아, 네. 아, 그렇구나. 원장님이 그때 보이더라고. 그래서 나는 그 원장님인 줄 알았어. 깜짝 놀랐네. 아마 여기도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. 네, 네. 아주 네. 헤어스타일도 특이하시고 카리스마 넘치시거든요. 네. 아, 그 뭐지? 레슨하는 것도 보면요. 네. 정말 너무 카리스마 넘치고 네. 막 신명나게 잘해주시는데 오늘은 또 화장도 너무 곱게 예쁘게 잘해주셨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 서지호의 여기서를 부산 화면군원의 네. 멋진 공연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합니다. 부산 화면군원 1호점. 시절에 함께 추억던
결정적으로 하다 앞으로 다 빠질 뻔했어. 네, 부산 함양문은 1호점이었습니다. 사진 촬영하도록 할게요. 앞으로 모여주시고요. 네, 앞쪽으로 모여주시고요. 아주 예, 우리 부단장님이 열정적으로 공연을 통해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. 옆에 스타킹도 다 나갔어. 예, 자, 열정적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예, 부산 함양군원 1호점 예. 네, 이렇게 모두 무언가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는 건 아직 우리 마음이 젊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집에만 계시면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이렇게 아랑곡을 담고 나와서 같이 배우고 이 배우는 게 또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같은 좋은 친구도 얻을 수 있고 네. 언니도 생기고 동생도 생기고 맞습니다. 정말 그게 우리 사는데 또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, 예. 예,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우리 아랑 고고장도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